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 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창밖엔 라일락이 피어나고 있는 4월. 바람에 불어오는 라일락 향이 기분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화 제비꽃 여인의 주인공 베르테 모리조. 모네의 발코니 그림에도 등장해 만의 그림 속 뮤즈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인상주의 최초의 여류화가로 기록되고 있는 모리조의 증조부인 장 오노레 프라구나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작할게요. 프라구나르의 작품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지만 오늘날 그는 로코코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많은 그림이 루브르에 전시돼 있는데 나중에 그의 손녀인 베르테 모리조가 루브르에서 그림을 모사하기도 하죠. 당시 화가들이 루브르에 가서 그림을 모사하며 그림을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 속에 나온 이 장면은 그 시절 루브르에서 그림을 모사하던 화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선배 화가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했겠죠. 그녀의 어머니도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연스레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던 베르테 모리조. 그녀의 증조부의 그림을 찾아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봤습니다. 프라구나르는 1732년에 프랑스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장갑 제작을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져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가족 모두가 파리로 이사합니다. 그도 13살쯤부터 생계를 돕기 시작했는데 일보다 그림에 더 재능을 보여 당대 전성기를 누리던 화가 부셰를 찾아가 그림을 배웁니다. 부셰는 기초를 배울 선생님으로 샤르댕을 소개했습니다. 잠시 샤르댕의 화실에서 배우다가 17살에 다시 부셰에게 가서 수업을 받고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는 1752년에 왕립 아카데미 최고의 미술 경연대회인 로마상을 타 로마에 있는 아카데미 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가기 전에 수상자들을 위한 왕립학교에서 1756년까지 수업을 받았고 동시에 교회나 개인의 주문을 받아 종교화, 목가 주제의 장식화 등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 그는 로마에 도착해 아카데미 드 프랑스에서 장학생이 돼 이탈리아의 걸작을 모사하며 이탈리아의 거장들을 연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풍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때 그린 이탈리아의 풍경은 그의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줬습니다. 그는 풍속화의 배경으로 자주 이탈리아의 풍경을 그려넣습니다. 이탈리아 거장들을 연구하며 그림을 그렸던 것 역시 그의 그림에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 프라구나르는 이후 그의 주요 후원자가 되는 생농 수도원장 장클로드 리샤르를 만납니다. 로마에서 프라구나르는 권위 있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었지만 아카데미의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임을 깨닫고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귀국 후 로마 유학의 성과를 보여주고 왕립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 그는 1765년 살롱에 심혈을 기울인 대작, 역사화, 코레수스와 칼리로에를 출품했습니다. 칼리로에라는 여인에게 차인 시인 코레수스가 바쿠스에게 복수를 부탁하자 신은 마을 전체에 광기를 불러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칼리로에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물로 바쳐지려는 순간 코레수스가 나서서 대신 죽음을 맞이합니다. 화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화면 중앙에 기절한 칼리로에와 등을 맞대고 선 시인이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공의 절망적인 사랑은 그의 자세와 표정에서 과장돼 있습니다. 두 기둥 사이에 붉은 천이 깔린 제단은 연극 무대처럼 보이고
피어오르는 청회색 연기에 감싸여 인물들에게 비추어지는 조명은 연극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살롱에 전시된 이 작품은 구성력과 인물의 표현력, 색채 면에서 찬사를 받았고 이 작품은 마리니 후작이 루이 15세를 위해 구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고나르는 왕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아카데미의 교장이 되는 것과 같은 예상 수순을 밟진 않았습니다. 1767년 이후에는 살롱에도 작품을 내지 않고 개인 후원자를 위해 에로틱한 주제를 다룬 소규모의 회화를 주로 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의 살롱 데뷔작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그가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은 무시 못하죠. 명성이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한 경제력으로 이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프라고나르의 대표작이자 18세기 후반 프랑스 귀족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1771년에서 2년에 제작된 4점의 사랑 연작입니다. 1769년 루이 15세의 후궁이 돼서 루브시엔 성을 하사받은 뒤바르 부인이 성의 정원에 파티를 위한 건물, 파빌리온을 지으면서 그중 한 방을 장식하기 위해 주문했습니다. 연작은 구회와 밀회, 화관 쓰는 연인과 연애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작 중 하나인 밀회에는 울타리가 쳐진 정원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려 하는 남녀가 등장합니다. 먼저 도착한 여자는 오른손에 든 편지를 읽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왼손을 뻗어 사다리를 타고 정원에 들어오려는 남자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비너스 조각도 화살통을 달라고 조르는 큐피드를 제지해 아직은 사랑의 때가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원의 나무는 인물과 조각을 돋보이게 하고 전경에 놓인 입구가 보이는 물병과 통나무도 각각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등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긴장된 사랑의 설렘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까지 엄격한 궁정식 예절에 실증을 느낀 귀족들이 자연을 모방한 정원 안에서 순진한 처녀와 시골의 목동을 연기하는 목동놀이에 빠져든 건데요. 이것은 전원 생활을 흉내낸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18세기 후반 프랑스 귀족 문화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연작은 18세기 장식 미술의 최고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일과 회화적인 완성도를 보이고 있지만 주문자인 뒤바르 부인은 작품을 예정된 자리에 걸지 않고 화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림이 뒤바르 부인의 애정 행각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거나 미래에 등장하는 남자가 루이 15세를 닮아 스캔들이 생길까 걱정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작품 완성 직후인 1773년에 화가는 다시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지만 프라고나르는 이 시기 프랑스에서 영향력 있고 부유한 후원자들을 매료시켰고 로코코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프라고나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1767년에 그려진 그네입니다. 이 작품은 얼핏 보면 순진무구한 젊은 여인이 놀고 있는 단순한 그림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에로틱한 그림입니다. 그림 왼쪽에는 그녀의 연인인 젊은 남자가 느긋하게 누워 여인이 한쪽 발을 차올려 다리를 벌린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젊은 정부와 같이 있는 자신의 초상화를 원했던 줄리앙 남작은 그림에서 숲속에 숨어있는 연인으로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주교가 그네를 밀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악의 없는 비밀스러운 장난이긴 했지만 주문받은 여러 화가들은 거절했고 프라고나르가 전통적으로 변덕의 상징인 그네를 주제로 삼아 재치 넘치는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조각상도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에로스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고 있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수행하는 푸토는 그네 타는 소녀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네를 타는 소녀는 한 줄기 빛을 받고 있는 한편 그녀에게 구애를 하는 두 남자는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내민 남자의 팔은
남근의 상징입니다.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마지막 때가 프라고나르. 그의 화폭에는 혁명으로 몰락하기 전 프랑스 귀족 사회의 문화와 취향, 감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화 속 그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프라고나르의 후원자들이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에서 사라지자 한때 상당했던 그의 수입은 바닥나 그는 가난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결국 루브르 국내의 아틀리에에서 가난하게 죽은 그가 남긴 예술적 유산은 19세기 후반과 인상주의 시대로 계승됩니다. 유명한 인상주의 여류화가인 베르트 모리조가 그의 손녀로 영화 제비꽃 여인에 등장해 다시 찾아보게 된 작가인데요. 19세기 중반 이후에야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비평가와 작가들이 생겨났고 작품의 쉬운 주제와 매력적인 형식은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로스차일드가나 프리카 등 유명한 가문에서 사들여 부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이름이 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는 엉덩이로라도 그리겠다고 말했던 프라고나르.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화가에게 연구도 필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바트 지인TV